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니타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문학주간은 그동안 대학로를 중심으로 독자와 직접 만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대부분 바뀌게 되면서 지역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유북스 제주점입니다. 이유북스는 서울에 이어 5월에 제주 분점을 오픈했어요. 앞서 김하나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문학서점 스테이지 참여서점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책방이 분점을 냈다니 정말 행복한 소식이죠. 이유북스는 서점이지만 독립출판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 없이 만든다라는 모토로 읽고 싶은 책을 직접 만들어 독자와 함께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책들은 다양한 주제를 품고 있고 새로운 시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도 동네 책방이 있나요? 인터넷에 동네 책방을 검색하시면 책방을 모아놓은 지도도 있고요. 각 책방마다의 특징을 잘 정리해놓은 SNS 채널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요즘 동네 책방을 찾아 산책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책도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분께는 익숙하고 누군가에겐 낯설 수 있는 독립출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3회 독립문예 출판 페스티벌을 주목해주세요. 올해 페스티벌의 주제는 독립의 발견입니다. 독립문예 활동을 펼친 창작자와 그들을 응원하는 독자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독립출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독립문예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VR 전시회장도 마련되어 있어 참여한 독립출판사의 출판물과 공간을 어디서나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문예 독립출판은 문학 관련 지원 정책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히 구축해가는 창작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학 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시작된 제3회 독립문예출판 페스티벌로 보다 많은 창작자와 독자가 독립출판의 매력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2021 문학주간의 주제인 다시 온 문학 우리를 켜다를 듣고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은 커피를 맛있게 마셔 잠이 오지 않으면 이라는 김종환 작가님의 책인데요. 독립출판 작가님이시고요. 책이 기성출판과 다르게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 같죠.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 갱지를 가지고 직접 재단을 해서 집에 있는 프린트로 글씨를 뽑아서 포지를 붙여서 이제 만든 책이고요. 기성 출판과 다른 것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글, 그리고 자유로운 주제 글,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의 크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별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 내용도 순간순간 느꼈던 이야기들을 여백을 남기면서 글을 담은 단상집인 것 같고요. 이번 문학주간의 주제처럼 조금 더 다채롭고 자유로운 형식의 책들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문학주간에서 준비한 제3회 독립문예출판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 어떠셨나요? 문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2021 문학주간의 행사를 놓치지 마시고 안전한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